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또 돌아와야 하는 주제,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11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데요.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지 쌓인 시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대선 판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앞선다라는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단독 기사인데요.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소폭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면서 자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대선이 오늘 진행된다면 누구에게 표를 행사하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 47%였고요.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한 응답자 비율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포인트 앞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전부터 조금씩 트럼프가 우위를 잡고 있다라는 소식들 들려왔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국 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쌓인 시간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미국 대선에서는 전국 지지율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 수를 확보했냐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매직 넘버입니다. 매직 넘버는 바로 270이죠. 270명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기만 하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건데요. 현재 각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225명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는 219명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좀 앞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바로 이렇게 회색 표시가 된 경합주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선거인단 수만 총 93명이기 때문에 잘 나눠 가져가면서 누가 먼저 270에 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가 어느 경합주에서 어느 후보의 손을 들어줄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선이 오늘 진행된다면 누구에게 표를 행사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경합주별로 나눠봤습니다. 일단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건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이나마 앞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바다, 펜실베니아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은 동률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 득표율을 바탕으로 해당 주에 부여된 선거인단 수를 종합을 해보니까요. 해리스 최소 42명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가져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확보한 선거인단 수와 더했을 때 267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매직 넘버에선 조금 못 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트럼프가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244명보다는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로 본다면 노스캐롤라이나와 위스콘신의 경합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곳의 여론조사 결과로만 비교를 하면 좀 엇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한 곳도 좀 봐봤습니다. 272윈이라는 그런 대선 관련된 트래킹을 하는 홈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곳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 조지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반면에 해리스는 미시건, 그리고 네바다, 위스콘신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선거인단을 더해보니까 트럼프가 최소 281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또 트럼프가 단숨에 매직 넘버 270을 넘기면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판도가 굉장히 초박빙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2주도 안 남았지만 이렇게까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께서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판세를 알아봤으니까 그러면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을 하게 된다면 관세 리스크는 좀 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현재 20%의 보편 관세와 중국산 상품에는 무려 60% 관세 부과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울프 리서치가 좀 분석을 해보니까 관세 리스크로 언더퍼폼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7가지를 꼽았습니다. 그중에서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 대체로 다 많은 기관들이 동감하는 관세 리스크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울프 리서치뿐만이 아니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관세가 인플레를 유발해서 소비 지출이 줄어들 것 같다면서 의류업체인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어서 캐터필러 중장비 업체에 대해서도 관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울프 리서치의 입장인데 모건 스탠리도 최근에 보니까 동일 비중에서 비중 축소로 지금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상황이고요. 에스티로더도 HSBC가 함께 매수에서 보유로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디어앤코, 스탠리 블랙앤데커와 같이 계속해서 주택과 관련 중장비나 아니면 도구들을 판매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나타낸 게 울프 리서치고요. 달러트리 그리고 앱티브는 자동차 관련된 회사입니다. 앱티브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계시다면 한 번쯤 다시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하면 또 기대되는 게 아마 비트코인 가상자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누가 당선되든지 크립토 친화적일 것 같다라는 게 리플랩스 CEO의 발언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중에서 이번 선거가 가장 중요한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러니까 누가 당선이 되든 이제껏 보지 못했던 친크립토적인 또 친혁신적인 의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게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가상자산 대통령이다라고 본인이 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이유가 좀 궁금했는데 해리스는 실리콘밸리 출신이고 지난 몇 년간 기술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리플랩스 CEO가 누가 당선되든 가상자산의 친화적인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11월에 들어서 오펜하이머가 추천한 종목들은 뭔지도 함께 보시죠. 일단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프트 킹스, 지금 하이엔드 필터 시장에서 경쟁력이 브로드컴이 되겠습니다. 하이엔드 필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지금 오펜하이머의 주장이 되겠고요. 사실 브로드컴, 우리가 반도체주 얘기할 때 조금은 잘 안 들렸던, 상대적으로 잘 안 들렸던 반도체주이긴 하지만 올해 벌써 50%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그나, 글로벌 헬스 기업인데요. 동종업계 대비 밸류에이션이 낮게 책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게 오펜하이머의 입장이고 최근 들어서 경쟁사 휴마나와 합병 논의를 재개했다고 하는데 재개한 이후 초기 단계까지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만 이 소식에 지난번에 시그나의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휴마나와의 합병이 어떻게 되는지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 추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틀라시안, 이름은 낯설지만 생성형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어플리케이션 개발 중요성이 커지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오펜하이머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1월 추천주까지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종목을 설명드린 이유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불안과 탐욕이 같이 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 보면 최근 들어서 탐욕스러움이 조금은 낮아지긴 했지만 대선을 2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탐욕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불안하기도 합니다.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를 보니까 20을 웃돌진 않았지만 최근 한 달간 끈
꽤 큰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다 함께 오르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종목들만 잘 선별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탐스러운 체리를 골라야 할 때입니다. 11월을 앞두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어떤 종목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지 여러분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마켓 시그널이 함께하겠습니다.